동아에서 근무 중인 이도현이라고 합니다. 홍대에서 송보경입니다. 동아시아 국제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19학번 이예진입니다. 19학번 박소희연입니다. 보건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최효정입니다. 대연동 13기 이지원입니다. 저는 기숙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학교 기숙사는 시설의 관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시고 식도 나름 매주 다른 메뉴와 다양한 구성으로 기숙사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있기 때문에 학업에도 그리고 학교 생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 민망해. 진짜. CC는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경험 중에 하나인데요. 제 친구의 말에 따르면 CC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1학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성적 장학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. 우와 대박. 부족한 성적이지만 연세대학교의 다양한 장학 제도와 굉장히 많은 학우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누구든 열심히 조금만 열심히 하신다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이기 때문에 꼭 장학금까지 받으셔서 부모님이 지원하는데 조금 부담을 덜어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연세플라자를 뽑고 싶습니다. 연세플라자에 우체국이랑 은행이랑 문구점, 빵집 이런 카페들 종류가 모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. 단연 홍보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총학생회를 한 번씩 참여해보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겪을 수도 있고 저는 대외활동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. 대학 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사람들도 만나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사귈 수 있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추천합니다. 원주역에서 서울에 있는 청량리역까지 현재 약 44분 정도에 역에서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말 짧기도 하고 교통도 편리하고 셔틀버스도 있어서 또한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도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으로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대차 간격이 약 30분 만에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. 그리고 와!